반갑습니다. 구루민의 다육일상입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신상들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신상, 다육 언박싱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화분 언박싱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저는 초보라 그랬지, 그런 얘기 하기가 쑥스럽네요. 그냥 순수 우리말로, 신상 개봉 박두 이 정도 할게요. 한 번씩 이렇게 신상이 들어와야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막안 드리면 또 드리고 싶고, 또 다른 분들 키우고 계신 거 보면 또 너무 또 부럽고 이뻐 보이고, 그래서 안 키우던 애들이나 또 키우다가 빈약한 애들 있으면 또 들여서 합식도 하고, 또 다르게 또 다른 전문가들이 키우신 그런 다육들이 더또 이뻐 보이니까 또 드리고. 그러게 해서 오늘도 늦은 택배가 왔네요. 밤에 보통 오후에 한 3시나 4시 정도 되면 택배들이 거의 다 오잖아요. 근데 8시가 넘어서 도착해서 이제 풀어봤네요. 꼼꼼하게 포장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애들이 상처 없이 잘 왔답니다. 얘는 드워프라고 하네요. 얘는 워낙 꽃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드렸는데, 꽃대들이 그대로 많이,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아마 이쁠 것 같아요. 이쁜 꽃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러블리도 준대. 이 아이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조금 빈약해 보이기도 해서 얘를 드렸는데 또 합식하기에는 또 무리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또 다른 이쁜 분에 심어줘도 괘찮을 것 같아요. 5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분째 제가 북내 심어진 채로 제가 드렸거든요. 휴밀리스예요. 참 얼굴들이 따갈따갈하니 너무 예뻐요. 분도 작지만 바구니처럼 독특하니 이뻐요. 제가 휴밀리스를 좋아하는데 지인에게 선물해 버리고 없어서 얘를 보는 순간 아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작아졌어요, 얘가. 원래 이렇게 작은 얼굴이 아닌데 올해 묵었나 봐요. 조금 영양을 더 줘서 얼굴을 좀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풍이 독특하고 예뻐요. 옆으로 배 모양으로 생겼네요.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 얘좀 보세요. 이렇게 그늘이 지네요. 너무 귀엽죠? 카페 같은 곳에 이게 벽에 이렇게 인테리어로 이렇게 걸어놓으면 너무 앙증맞고 이쁠 것 같아요. 요 아이랑 두 개, 뭔가 드니스예요, 얘랑. 두개 이렇게 나란히 걸어둬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쁠 것 같아요. 두 개, 세트로 이렇게 심어진 애들 구입해 봤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그리고 페어손 얘가 페어손이라는데 쟤는 제가 보기에는 꼭 콩같이 생겼어요. 제가 키우던 코노피튬을 어떤 분이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다시 코노피튬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분째 그냥 드렸어요. 분째 드리는 것이 어떤 때는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백로인데 서비스로 보내주셨어요. 아주 어떤 애인지 제가 아직 안 키워봤는데 어떻게 이쁘게 자랄지 궁금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자랄지. 얼굴이 아주 작은 애들인데요. 밥이 풍성해서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름이 블랙 블루 하나
이제 블랙 불란하래요. 이 아이도 서비스로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얼마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두 개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네요. 제가 이쁘게 잘 키워볼게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드리고 나면 기분 전환이 되네요. 이쁘게 잘 키워서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